같아요. 켈로나에 불이 나가지고 공기가 엄청 안 좋단 말이죠. 그래서 외출도 안 하고 계속 집에 있었어요. 답답해서 나가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마스크 쓰고 나왔는데 저 코로나 때 다음 마스크 꼈거든요. 근데 마스크 쓴 사람 하나도 없어. 해가 좀 덜 들어서 그런지 막 덥진 않습니다. 저 학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방이 됐다가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. 워터프론트에서 기차 타면 좋은 점은 기차가 비어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랜만에 비가 왔습니다. 축축하니 좋네요. 공기가 안 좋아서 최근에 머리랑 목이 좀 아팠는데 편도가 많이 부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티멀튼 가서 쑥 사 먹으러 가고 있어요. 티멀튼 저기 있다. 칠리 하나랑 도넛 하나 샀습니다. 오늘 진짜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사람들이 다 긴팔 입고 다니고 있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로이드에 왔습니다. 차에 쓰레기 엄청 많네. 제가 로이드에 온 이유는 유튜브 출연 요청을 받았어요. 아직 이게 그 출연을 하게 될지 안 할지 결정을 한 게 아니라서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와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뭐 나가야죠. 네, 불러주셨으면 가야죠. 그래서 약간 사전 미팅 같은 느낌? 그래서 오늘 만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. 어떻게 촬영하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. 로이드에 저기 무슨 몰이 생겼어요. 그 코인노래방? 이런 게 있는 놀이 시설이 생겼다 그래서 끝나고 아마 들릴 수 있으면 들려보려고 합니다. 얘기 잘 끝났고요. 다다음 주에 촬영하기로 했습니다. 제가 남의 다른 채널에 유튜브 출연하는 게 조금 처음이라 어색한데 어디 나오게 되는지는 그 영상이 올라갈 때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저는 여기 로이드 몰에 왔거든요. K타운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지금 분위기가 다 닿는 분위기인데? 여기 있는 거 맞나? 찾다 못 찾아서 여기 그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. 알려줬습니다. 여긴데요. 케이타운 막 생각보다는 크진 않은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거 코인 노래방 때문인데 한국에 근데 이 몰 전체가 저녁 7시에 닫는데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휑한 거였어. 아쉽지만 다음에 와보겠습니다. 근데 그래도 뭐 집에서 한 15분 거리에 코인 노래방이 있는 거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코인 노래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두세 곡만 부르면 딱 좋은 거죠. 그러면서 가격을 얼마면 좋을까 하더니 5불에 3곡 이런 거. 근데 딱 그 정도의 가격이 정해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뭐 여기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집에 가겠습니다. 콘도인데 여기 아파트인데 어떻게 고양이가 여기 있지? 혹시 나이가 들면서 특히 30대 넘으신 분들 눈이 되게 안 좋아졌다라고 느끼지 않으시나요? 진짜 나이가 들어서 모든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데 특히 눈에서 차이를 엄청 느낍니다. 회사에서 있는 다큐멘터거든요. 읽고 있는데
불편하단 말이죠. 좀 편하게 보려고 프린트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. 이거 뭐 출력할 때 조절하는 게 있었겠죠?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프린트해서 읽으면 읽혔는데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. 라이딩가 그런 게 있잖아요. 일단 눈도 확실히 눈이 저는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안경을 쓴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. 근데 작년에 안경을 하나 맞추긴 했어요. 확실히 안경을 끼니까 끼지 않는 때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근데 습관이 안 돼서 잘 안 갖고 다니고 있고 눈 그렇고 또 하나는 피부도 여드름이 이렇게 나잖아요. 그리고 짜 근데 이렇게 빨갛게 남잖아요. 그게 뭐 한 몇 년 전에만 하면은 붉은기가 금방 사라졌단 말이죠. 피부 재생이 잘 됐어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피부 재생도 안 되고 빨갛게 한 번 되면은 엄청 오래 갑니다. 난 3개월 가는 것 같아. 3개월 동안 그 붉은기가 계속 가고 또 위장. 저는 살면서 20대 때는 그 속이 쓰리다, 위가 쓰리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. 왜냐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위가 쓰리다는 느낌이 어떤 거를 몰랐었단 말이죠. 근데 최근에는 진짜 약간 매운 거 조금만 먹어도 여기 위가 쓰리고 특히 빈 속에 오늘 아침에도 늦잠 자고 점심으로 빨간색 국수를 먹었단 말이죠. 근데 빈 속에 빨간 거 들어가니까 위가 이렇게 막 쓰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욱욱욱 이런 느낌도 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원래 뭐 되게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많이 안 하니까 다치진 않은데 어디 뭐 한 번 다쳐도 회복이 잘 안 됩니다. 뭐 이렇게 다니다가 어디 부딪혀서 긁히거나 해서 이렇게 피가 좀 나잖아요. 그게 회복이 진짜 오래 걸려. 그리고 일단은 여행 가기가 힘들어요. 여행도 체력이잖아요. 얼마 전에 뭐 라스베가스에 갔다 오고 했는데 진짜 한 5일 차부터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. 잠자리도 바뀌면 힘들고 배터리가 점점 방전이 되는 기분인 거죠. 요즘에 뭐 100세 시대 하면서 10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요. 근데 진짜 체력은 전 원래 20대 때도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30대 되니까 지금 완전 떨어졌고 또 주변에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한 해 한 해 다르다. 내년에는 더 지금보다 체력이 안 좋겠죠? 그래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장 큰 거 그 기초대사량이 바닥을 친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옛날에 70kg를 넘기기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뭐 운동을 엄청 먹어 끼니 중간에도 막 뭐 간식도 먹어도 70kg를 넘기기 힘들었어요. 근데 작년에 70kg를 넘더니 두세 달 전에 80kg를 찍었습니다. 진짜 80은 진짜 내가 살면서 찍어볼 수 있을까라는 숫자였는데 80을 그냥 찍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80은 너무했다 싶어서 조금 운동을 해서 지금 70 후반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요즘에도 운동하는 거 보면 예전에 이 정도 운동하면은 좀 빠졌단 말이죠, 몸무게가. 근데 줄질 않아. 막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20대 때 30대 형들 보면은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30대 돼가지고 살이 찌는 것 같다. 근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. 근데 제가 막상 이 30대가 되고 나니까 다르더라고요.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보고 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한 번에 이렇게 조금씩 늙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늙는 나이들이 있대요. 근데 그게 34, 뭐 60 몇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딱 그 나이인 거죠. 노화 증상 중에 여러 개가 있는 건데 뭐 눈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살이 찐대요. 나이가 들면 살이 찌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에너지 소모하는 게 적은 거죠. 옛날에는 오장육부 모든 장기들이 젊고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움직이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썼겠죠. 근데 이제 일을 안 해 얘가. 그래서 에너지를 안 쓰는 거야. 그게 다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죠. 여러분들의 30대는 어떻습니까? 혹시 제가 최근에 그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아마 20대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을 못하겠지만 30대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와, 내년 내후년 가면은 더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더 줄어들 것 같아요.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어서였나? 아무튼 영상을 찍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 이번 주 롱위켄이거든요. 오늘 일요일인데 내일도 휴일이라서 원래 사실 오늘 운동도 할 겸 스탠리파크로 자전거를 타러 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 공기 질이 오늘도 그 미디움으로 안 좋다 그래서 7일 내에 있기로 했습니다. 집에 가서 오늘은 운동을 해야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저녁 먹고 운동 가야지. 운동을 해도 뭔가 약간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운동보다 약간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특히 일도 집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재택근무잖아요. 그래서 맘먹지 않으면 밖에 잘 안 나간단 말이죠.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 안 나갔다 혹은 이틀 연속 밖에 안 나갔다 하면은 일부러 나가려고 하고
그리고 이제 또 겨울이 오잖아요.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일부러 나가서 산책을 하려고 하고, 운동을 하는 것도 웨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걷기, 빨리 걷기라던가 천국계단, 실생활에서 쓰는 근육, 그런 거를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. 어쨌든 뭐 제가 20대 때 식스팩도 못 만들었는데 뭐 30대 때 만들 수 있을까요? 라는, 못 만들 것 같다, 그냥 그럴 바에 그냥 생존이나 하자. 그래서 어른들이 등산 가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. 뭔가 그 등산이 사실은 실생활 근육이잖아요. 이렇게 코어랑 허벅지, 다리 이런 거. 그리고 저희가 실생활에 뭐 이렇게 걷기나 밸런싱 이런 걸 많이 하지 뭐 팔다리 이렇게 많이 쓸 일이 있어요. 운동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건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.